일본 부부인가? 아니면 한일 부부인가? 180cm의 키를 가지고 있는 여성. 키180 일본 여자랑 결혼한 남자. 처음에 여자가 내 번호를 땄다. 남자는 이제 170 초반. 너무 이쁜데? 아, 남자분 리즈 시절. 남자분도 잘생겼네. 여자가 180이고 남자가 170이야. 헐. 아니, 뭐야, 이거. AI, 뭐야, 이거? AI 합성이지. 이 자세를 10초 동안 유지하지 못하면 사망 확률이 84% 증가했다. 먼저 갈게요, 여러분. 아, 50세가 넘은 중장년층 가운데, 10년 이내에 사망할 위험이 84% 증가하라고. 10년 이내에. 50세 되면 꼭 해놔야겠다. 핸드폰 스케줄러에 등록해놔야겠다. 50세 되는 날. 바로 자세 잡아야지. 겁나 과학적인걸? 그러니까. 근데 이런 걸 누가 연구하는 거야? 대체? 인생에서 돈이 최고인 이유.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한강뷰 보이는 십상타치 집에서 살며 저녁에는 페라리 타고 한강 드라이브. 매번 먹는 나의 끼니는 장어 혹은 한우. 그리고 비싼 음식들 스테이크, 랍스터.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비싼 음식들 돈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고 또 초호화 요트 뭐 크루즈 여행 세계 여행 7박 8일 세계 여행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전 세계 방방곡곡 다니면서 여러 문화 체험도 할수 있고 이제 이런 세계여행 다니면 식견이 넓어지죠 진짜 여행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취미에다가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과 열정 공부 그리고 이제 뭐 이성 끊임없이 꼬이는 이성들 그리고 아프면은 비용 없이 이 비용 걱정 없이 최신 현대 의학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엄청난 시간적인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 이 글이 이제 비트코인 갤러리에 올라왔던 글이라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사진으로 갖다가 붙여갖고 해놓으니까
뭔가 더 간절한 사람 같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모르는 거야? 다 쇼커됐네. 다 머리가 짧고 남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여자로 태어났다는 건 비극이다. 근데 태어날 때 우리가 뭐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이제 계획을 했겠지. 근데 그게 뭐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냥 뭐 그런 선호에 대한 바램은 있겠지만, 아들을 낳고 싶었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부모가 원망하지, 원망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일반적이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스스로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어떤 울분 같은 게 좀 있나 보네. 그래가지고 뭐 삭발도 하고 남자처럼 이렇게 머리도 숏컷으로 치고 이러고 이제 뭐 모여가지고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그 수련회 같은 느낌이네? 페미니즘 수련회 뭐 이런 거? 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뭐 하는 거면은 그게 뭐 어떤 이들에게 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 공감하기 힘들지. 사실 뭐 내가 태어난 성별이라든지 이런 거 뭐 우리가 태어날 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보니 여자였고 태어나보니 남자였는데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전에 봤던 거야. 못돼 처먹은 240kg 반품녀, 생수 반품녀. 야, 이 생수 배달, 엘베 없는 빌라에 생수 배달 4층까지 생수를, 세상에. 시켜놓고 못 받았다고. 아, 이것도 예전에 예전에 그 기억난다.
좀 오래된 거야 저거. 아유 씨. 아, 뒤에서 차가 와요. 멀리 있습니다. 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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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뒤에서 차가워요. 멀리 있습니다. 뒤에서 뒷방을 놨는데 전방주시 태만이었네. 그러니까 아니면 그저 졸음 운전했을라나? 차선 딱 벗어나고 반응 자체도 아예 안 하고 그냥 미사일처럼 날라와서 박는데? 아이고야. 와이프 꼬리뼈 골절. 아들이랑 아이들이랑 아빠는 경상. 외상과 타박상. 막내가 두통과 메스꺼운 증상을 입고 자다가 깨서 울고 차를 안 타려고 하고 상대차 10대에서 20대 4명 타고 남자 3명 여자 1명 운전자 중상 의식만 있고 사지가 마비될 정도라고 크게 다쳤다고 뭐 벨트도 안 했겠네 보조석에 탑승자는 현장에서 사망 이게 보조석에서 타고 있던 사람이 그리고 앞자리 탄 사람들 둘 다 어쨌건 안전벨트 무조건 안 했을 것 같고 있습니다. 충격이 100km 넘어 보이는데 구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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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창 밖으로 튀어나갔네 이건 확정적이다 이거는 벨트 안 했네 보이지? 옷이랑 장갑이랑 날아다니는 거. 와. 와, 차 안에서 바깥으로 튕겨나갔네. 차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충격에 의해서 즉사했구나. 아유. 맞아 진짜 벨트 매야 돼 근데 여러분 보조석에서 나도 사실 좀 떳떳하진 못한데 발을 많이 올려놓거든 대시보드에다가 그거 진짜 위험하대 사고 날 때 사람이 접힌대 그게 이제 하체가 마비될 하체 마비로 살아가야 될 확률이 굉장히 높대 어떤 기초생활 수급자로 살던 사람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일 안 하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고 그러다가 고독사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투에다가 자기 이제 그 시체 처리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아마 뭐 남긴 건지 경찰한테 남긴 건지 모르겠지만 고맙습니다. 최초 발견자한테 아마 쓴 편지 같아. 편지라기보다 봉투 같아. 10만 원 넣어 들어가 있었대. 고맙습니다. 국밥이나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하나를 평생 포기할 때마다 돈을 준다면. 아, 이거 예전에 했었잖아. 다 포기하면 얼마야? 6억, 7억, 9억, 11억. 나 다 포기해 줄게. 다 포기해 줄게. 나는 다 포기하고 쌀밥 말고 통곡물 밥 먹고 세상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난 다 포기할 수 있어. 22억. 다 포기하고 22억 준다. 포기할 거야? 난 다 포기할 거야. 다 가져가지. 다 가져가야지. 아니, 뭘 막상 포기하고 후회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아니, 뭐, 빵도 있지. 얼마나 많아, 선택지가. 이런 것보다는 22억을 줄 테니까 평생 두부만 먹어야 돼. 평생 두부만 먹어야 돼. 맛있는 건 물 외에 먹으면 안 돼. 물 외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고 평생 두부만 먹어야 돼. 그러면은 살 수 있어, 여러분들? 20억에? 물과 두부. 근데 건강에 이상은 없어. 건강에 이상은 없어. 영양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두부가 있어. 할 거야? 이거 재밌겠다. 이거 뭔가 좀 재밌다. 20억 주는데 두부만 먹어야 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는 20억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되게 지금 이거 봐서 그러지, 미리 본 게 이거라서 그러지, 이거 1억 줘도 할 사람들 많을걸? 돈 공한 사람들은 이거 1억 줘도 할 거야.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냥 이 초당 두부, 그냥 두부 한 모. 그러니까 요 두부 한 모. 요리 안 됨. 그냥 데워서 먹는 따뜻한 두부 한 모. 간장 안 돼. 어디서 지금 간장을 찍어 먹으려고 하고 있어. 간장 안 된다고. 아, 김치 안 돼. 아, 안 된다고 했잖아. 정신병 올 것 같다고? 들기름 안 돼. 들기름 안 돼. 두부 평생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냉장고를 열면은 두부가 꽉 차 있어, 그냥. 꽉 차 있어.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저 데워서 먹을 수 있게 딱 두부 한 모가 딱 있어. 근데 영양학적으로 두부 맛이지만 영양학적으로 내가 뭐 영양 실조가 되거나 그러지 않아. 그리고 물과 두부만 먹어야 돼. 그리고 20억을 줘. 해, 안 해? 난 해. 난 진짜 해. 나 두부 좋아해. 난 두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너무 즐거울 것 같아. 나는 무조건 해. 아, 난 진짜 해. 아, 나 20억이면 해. 100억은 미친 말도 안 되는 거고. 평생 두부를 먹는다. 앞으로 두부만 먹고 살아야 된다. 나는 한다니까. 10억은 안 해. 10억은 안 할 것 같아. 10억은 좀 말이 안 돼. 20억은 주면 나는 두부 먹는다, 평생. 종지 깐내 다르
다른 금수저는 태어날 때부터 몇십억 건물 가지고 있고 하더만 나는 20억에 평생 두부만 그것도 간장 없이 처 먹어야 되는 거 고민하고 있노. 아니 무슨 20억을 진짜 여러분들 뭐 어? 쉽게 보는데 그 10억 현금 따발로 어느 정도인 줄 알아? 10억 5만원권으로 꽉 채운 게 이거 캐리어 조그만 캐리어 요거 한 박스야. 요거 요게 10억이야. 요게 10억이라고. 요거 캐리어 두 개를 딱 건네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평생 두부만 먹어야 돼. 어. 미스터 비스트 섭외해야 된다고? 어. 넘어갑시다. 아들이 나이가 고1이면은 17살이잖아. 근데 그 똥을 싼다고? 팬티에다가? 어. 아 그래가지고 애벌 빨래 한다고 아들이 이제 고1인데 항상 그 똥꼬 닿는 부분에 팬티에 그 이제 저 좀 똥찌꺼기가 좀 묻어있다 뭐 이런 건데 항상 팬티에 똥 묻어 있어갖고 애벌 빨래 갖고 세탁기에 넣는다고. 여기 댓글을 좀 보여줬어요. 남들이 다 뭐라고 한다고. 이래도 너가 잘못한 게 아니냐고. 어. 경계선 지능장애 의심된다고. 어. 물티슈가 진짜 좋더라, 여러분들. 물티슈로 똥꼬 닦아봤어요? 어, 진짜 좋더라. 물티슈가 진짜 편해. 최고야. 그러니까 똥꼬 닦을 때 진짜 깨끗하게 닦으려면 일단은 그 두루마리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어 아무튼 휴지를 떼갖고 한번 쓱 닦어. 그 다음에 두 번 닦어. 버려. 마지막에 물티슈로 딱 마무리 지으면은 엄청 뽀송뽀송하고 깨끗해. 어 좋아. 확실히. 예. 두 번 휴지로 닦고 저 물티슈로 한번 똥꼬 닦고. 근데 이제 얇은 물티슈 쓰면 안 돼. 물티슈계 고트 딱 말해줄게. 베베숲 베베숲 엠보싱 물티슈 요거 하나에 2,000원 정도? 어 10개 사면 2만원인데 개뚜껍고 여기 엠보싱 들어가 있음. 개 두껍고 엠보싱 들어가 있고 잘 안 찢어져. 엄청 두꺼워. 이렇게 세게 당겨도 잘 안 찢어져. 그 사실 그 물티슈는 여기 똥꼬 닦는 거야. 원래는 어 냄새 그지 에탄올 없는 게 좋긴 하지. 성인 남자 턱걸이 논란. 팔 쭉 핀 요 자세가 데드행 자세라고 하나봐요. 팔 쭉 핀 데드행 자세에서 한 개는 된다 한 개도 안 된다. 어 FM대로 요 자세로. 근데 손을 좀 좁게 잡으면 더 어렵나? 팔 내가 이거 턱걸이를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아, 넓게 잡으면 엄청 힘들다고. 어, 저는 한 개도 못하죠. 저는 일단 매달리는 것도 힘들어. 어, 못 매달려.
자랑은 아니고. 그 래퍼 이영지. 그게 왜 그 특히나 힙합은 뭐 힙합이라는 그 저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리스너들이라 그래야 되나? 리스너들은 왜 이렇게 편견이 심하냐? 아니 이영지 고등 래퍼 나와가지고 앨범도 내고 여기저기 피처링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일단 쇼미 우승도 했고 실력적으로는 확실히 살아있잖아. 근데 본업이 뭐냐 부업이 뭐냐. 그러니까 요즘은 본업 부업을 막 이렇게 나누고 살아야 되는 시대도 또 아니잖아.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고민할 거지 남이 그거를 판단해주는 게 난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하고 너는 본문이 뭐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웃겨. 그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게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나잖아 그냥. 나는 온전히 그냥 나일 뿐이고 나는 이런 일을 하다가 저런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쉴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해. 근데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는 이영지가 뭘 잘못했나라고 이제 돌이켜보면은 뭐 논란도 크게 없었고 기부도 꾸준히 하고 있고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고 있고 유튜브 활동도 잘하고 근데 리스너들이 이렇게 이영지를 싫어하는 거는 열등감 때문일라나? 음악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도 그냥 뭐 콘서트를 한다는 거에 뭔가 저렇게 조롱 섞인 댓글을 단다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 좀 열등감인 것 같아. 너는 진짜 힙합이 아니야. 힙합이야, 힙합이야. 뭔가 되게 인정을 해줄 수 있는 그, 뭐랄까, 그,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단계까지가 되게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어떤 분야건 다 그런 거지만, 특히나 이제 음악 쪽에서 뭐 어떤 업적을 만들었고 뭐 어떤 기념비적인 앨범 그리고 뭐 되게 좀 의미 있는 그런 정말 좀 완성도가 높은 앨범 퀄리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뭐 깊게 들어가고 이런 거에 좋지만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진짜 그래 뭐 MC몽이나 근데 나는 이거를 힙합하는 힙합 좋아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뭐 예전에 뭐 MC몽이나 약간 좀 그런 뭐 사람들 있잖아. 근데 앞에 MC몽은 MC를 붙였다. 그러니까 대중음악에 가까운 힙합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까이는 것. 뭐 아웃사이더라든지 이런 사람들. 힙합과 어떤 대중음악의 어떤 그 이제 경계. 진짜 리스너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리얼 힙합 뭔가 좀 이 언더그라운드와 그 메이저 그 딱 그 사이에서 있다가 좀 많은 사람 그 여기 매개체 역할 그런 역할을 좀 한다고 생각도 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성공하려면은 어쨌건 사람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을 선택해야 되고 또 그런 게 있잖아. 그런 어떤 음악적인 고집과 신념, 아집 뭐 이런 것들이 잘 계속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뭐 나중에 그 분야에서 막 진짜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제 하는 음악도 있겠지만 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하는 음악도 있을 거고 돈 벌려고 하는 음악도 있을 거고 뭐 상업적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굳이 이 어린 이 영지를 가지고 뭐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음악 이제 힙합 관련 이제 음악하고 랩하는 걸로 이제 처음에 노출을 했었고 그걸로 이제 탄생을 했던 이영지가 유튜브 활동하고 예능 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음악 활동 좀 소홀하게 했다고 해서 콘서트를 개최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 나는. 웃기다 되게 난 이런 게 어떤 그 힙합 쪽으로 이제 어떤 순교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그 래퍼들이 또 있을 거 아니야 진짜 그러니까 진짜 육각형에 가까운 그런 그 래퍼 뭐 예술성이랑 무슨 뭐 명반 대열에
앨범을 제작을 했고 또 허슬러 열심히 일하고 계속 곡 작업하고 발표하고 뭐 또 예술성도 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뭐 거기에 부합하지 못한다 그래서 콘서트를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영 씨가. 왜냐? 일단 나는 그 여러 가지 육각형 중에서 이제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목소리도 좋고 목소리도 뭐 사기급이라고 하잖아. 힙합을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이렇게 조롱을 하네. 그 이 엄격한 잣대, 이 힙합 리스너들의 그 엄격한 그 잣대가 너무 좀 그렇다. 그 삔또 나가고 빈정상할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어떤 래퍼들은 이제 언더그라운드에서 진짜 빡세게 굴 이제 하다가 나중에 현타와가지고 아니 니들이 뭐 앨범이나 사주냐? 니들이 나 배불려주냐? 니들이 나 돈 벌어주게 했냐? 힘들고 배고프게 음악할 때는 어? 뭐 인터넷상에서 그냥 뭐 인정이나 해주는 거 말고 실질적으로 나에게 도움되는 건 없다. 그런 인정만 받는 것만으로는 내가 만족이 안 된다. 난 돈 벌어야겠다. 하면은 이제 뭐 쇼미더머니 나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행보에 대해서는 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뭐 언더그라운드에서 이제 뭐 그런 메이저 씬 이제 그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거 욕을 막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행보를 간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뭐 그 뱀새끼라 그런다며? 뱀새끼라고. 하여튼 이영진 좀 불쌍하다. 정규는 둘째고 EP 한 장 없어서. 예능만 나오고 음악적으로 보여준 게 없으니까. 근데 또 내가 또 너무 또 힙합 리스너들의 어떤 그거를 내가 또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래 뭐 정규 앨범 한 장도 없는데 콘서트를 한다는 거는 조금 약간 우스운 얘기기도 하다. 아무리 허슬 하고 뭐 열심히 해도 주목받지 못하고 뭐 언더그라운드에서 힘들게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좀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법하네. 진짜 그 힙합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존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네. 힙합을 하려면은 좀 그런 그 성공, 그 어떤 그런 그 리스너들의 그 잣대에 어느 정도는 좀 맞추고 살아가야 되긴 하나 봐. 힙합이란 음악이 되게 좀 빡세네. 무서운 음악이네. 그지? 무서운 음악이야. 이게 뭐예요? 대형교회가 일주일에 버는 헌금. 아, 현금. 그, 이쪽은 이제 그 세금도 안 내죠, 사실. 그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을 거야. 근데 나라에서 이제 세수를 위해서 세금을 걷겠다. 이제 이 헌금에도 세금을 걷겠다라고 해버린다면 엄청난 종교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거야. 그리고 사실 세금을 걷어서도 안 돼.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교인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확장도 하고 뭐 투자도 하고 막 투자라고 하면 좀 그렇겠다. 아무튼 뭐 이 헌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 하나님을. 그지? 하나님한테 바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제 그 세금을 몇 퍼센트 떼어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근데 이게 일주일에 11억 760만 원.
11억 765만 원 정도. 11억 765만 원 정도가 벌리네. 엄청 규모가 큰가 보다. 노량 죽음의 바다 400만 관객 돌파. 처음에 최민식, 그 다음에 그 저기였죠, 누구였더라? 아, 박해일. 그 다음에 이제 김윤석, 최민식, 박해일, 김윤석. 이순신 트릴로지죠. 예. 명량, 한산, 노량. 예, 벌써 400만. 벌써 400만이나 돌파를 했군요. 예. 1000만 가겠네요. 그죠? 약간 치트키 같아. 이순신 이야기는. 이순신 이야기는 진짜 치트키 같아. 치트키. 강인경님 소식은 또 나와. 욕먹고 멘탈 나가서 방종했던 강인경. 해명하고 다시 해명하려고 다시 방송 키고 사과 방송 진행했다. 그때 제가 너무 치팅창 관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채팅창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스트리머의 몫인데 그냥 그거를 그냥 내버려 뒀기 때문에 지퍼 조금 내려라 그런데 지퍼 좀 내리니까 우리가 미안해 이러면서 금방 또 풀리네. 재밌네. 아니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진짜 많은 자료들이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고르고 한 건데, 아니 랄프랑 나랑 5개씩 해가지고 오늘 10개 올렸는데 랄프 꽤 없네요? 왜? 어디 간 거야? 내가 제낀 거니? 예. 몇 개가 안 나오긴 했어요. 내가 제꼈네. 제목으로만 이렇게 슥 내리면서 보다 보니까. 그러네. 자, 그 미스테리는 3시랑 4시 사이에 예, 이 컨텐츠 의뢰자가 들어와야 이제 사실 가능한 컨텐츠고요. 이번에 그 일본에서 여러분들 그 저 하네다 무슨 공항이었나? 거기서 이제 비행기에 불 붙었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예. 아세요? 아십니까? 혹시? 영상 보셨나요? 일단은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그랬던 건지 무튼 1일에는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비행기가 착륙하면서 충돌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결국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승객들이 전부 내려서 다 이제 탈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사망 사건 없었죠. 그지? 사상자는 없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슨 자료냐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 혹시라도 이제 비행기에 불이 붙었을 때 그때 행동해야 되는 행동 강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본 그 불 붙었을 때 기내 내 상황을 동영상으로 이제 찍는데도 뭔가 좀 안내가 조금 미흡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내리지 말고 기다리세요. 다들 좀 진정해 주세요 하면서 불이 붙어 있는데 창밖에는 비행기 쪽에 이제 비 막 불이 붙어 있는데 그때 막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해 안 가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잘 그 대처를 했다고 하더라고. 뭐냐면 그거예요. 자, 일단 비행기에 이제 비상 상황. 불이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불이 붙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가방을 챙기면 안 된대. 내 개인 물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가방 올려 놓고 비행기 다들 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 객석 있고 객석 위에 이렇게 이제 짐칸을 열고 자기 짐을 이렇게 올려 놓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대 가지고 내리면 안 된다. 자, 사람들이 반발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고 뭐 불이 조금 붙었거나 뭐 어쨌거나 뭐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쳐도 가방도 챙기지 말라고 하는 건 오버 아니야? 가방 정도는 챙겨도 되잖아. 일어나가지고 딸깍 열고 그 거기서 딱 꺼내가지고 바로 가는 게 그게 뭐 얼마나 힘들다고, 얼마나 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냐 뭐 이런 얘기야. 그리고 우리 사실 뭐 여행을 가거나 그럴 때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그 안에 또 귀중품도 있을 테고, 자, 여기 이 움짤에 나오는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전원 생존을 했는데 사고 분석에서 적절한 안내와 탈출에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이게 이제 아메리칸 항공 383편 화재 사고였어요. 이 승객 증언으로는 서울로 나가려고 사람들 깔아뭉개고 짐 갖고 나가려고 약간 딱 봐도 어수선하죠. 그리고 이게 그 위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미레이트 항공 어떤 사고 비상 탈출 실제 영상. 앞 사람이 짐 꺼내려고 10초만 써도 뒷 사람들은 줄줄이 밀리고 이동 불능이 이동 불능에 걸리고 이제 개판이 나요. 이 복도가 좁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위 사고들 보면 아무튼 다 살았으면 그만 아닐까? 할 수 있지만 국내에도 이제 보도된 그나마 좀 몇 년 전인 2019년에 아에로플로트 1492편 불시착 사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네다 이번에 일본에서 충돌 사고랑 다르게 크게 다른 점이 있는데 아에로플로트 1492편의 사건의 경우에는 공중에서 비상 상황을 선언을 했고 회항에서 착륙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객들이랑 승무원들이 모두 착륙 전부터 이미 비행기가 비상 상황인 거를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제 회항에서 착륙할 때 그 전에 승객들과 다 알고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방송도 하고 그랬겠죠. 자, 근데 봅시다. 여기 이제 보면 이제 짐 챙겨 나오는 글 쓴 사람이 십새끼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짐 챙겨 나온 사람들. 비행기는 불이 붙어 있고. 자, 승객들이 SNS에 이제 탈출한 사람이 SNS에 글을 써요. 승객들이 얼마나 빡쳤는지 SNS에다 글을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가방을 가지고 탈출한 사람들, 난 정말 그들이 신에게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정말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 여기 지금 기자, 뭐 이렇게 카메라 막 다 들이대고 막 이러고 있죠? 자, 글 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히 씨발놈이 지 짐 챙긴다고 탈출로를 막아서 사람들이 길 막혀서 타 죽었다. 언론에서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공개 처형을 시켰다. 결론은 총 이 비행기 타고 있던 승객들 중에 41명이 타 죽은 대참사로 끝난다.
비행기 앞줄에 있었던 사람들은 살아남고 뒤에 밀려가지고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불타 죽은 거예요. 즉 짐 챙기려다가 사람이 타 죽은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만 챙기고 나면 그만이지 뒷사람들 알바노 하다가 앞에 선 사람들이 챙기는 거 보고 어? 쟤 짐 챙기네? 하고 나도 짐 챙겨야지 하면서 우왕좌왕 아비규환이 되고 그러면서 뒤에 있는 사람은 길 막혀서 타 죽을 수도 있다. 비행기에 불이 붙었을 때. 결론은 뭐냐? 비행기는 비상탈출 때는 절대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나와라. 라는 거야. 짐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앞에서 잠깐 멈추면 뒷사람들 다 똑같이 이렇게 멈춰야 되니까 딜레이가 엄청 걸리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뭐 요 정도만 봐도 될 듯? 오케이, 요즘 넘어가도 될 듯.